아, 지금 고기 보고 팥꽁치 보고 쫓아가가지고 예, 한밤 쉬고 온 거예요. 이게 지금 뭐예요? 팥꽁치입니다. 주둥이가 그래서 팥꽁치라 그래. 아, 어부는 아니고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원래 직업은? 원래 직업은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전어, 합봉치, 중어, 고등어, 정어리, 남섬돔 다 잡아보고 있습니다. 도다리까지. 요 앞에 지나가죠. 제대로 모시고 있어. 얘는 뭐예요? 전어, 대전어. 속담이 바뀌어야죠. 집 나간 며느리 봄에도 돌아온다. 도망치는 바다 어디를 가도 그냥 뭐 이름 설사 딱 되면 아 그분 정도. 도망의 신입니다, 신. 도망에 대해서는 따라가실 분이 없어요. 전형님 기술은 달라요, 남달라요. 고기를 보고 따라가서 고기 있는 데를 보고 잡아내는 겁니다. 아,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? 네. 요 일렬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동동 떠가고 있어요. 우리는 저까지 다 보여요. 안 보이는데? 일렬로 줄 서가 가는데 노란 눈동자가 보이고 고기 형체가 희꺼머리 한 개 싹 지나가요. 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도 터득을 해야. 와, 오, 맞다. 지금 한 지가 한 20년 됐어. 20년? 예. 중학교 다닐 때는 시골서 우리가 시작을 했었고, 그러다 잠시 안 하다가 놀러 왔다가 많이 잡는 거 보고 나도 이제 그에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. 딱 덮어 씌우는 순간부터 아마 고기들이 투망을 건드니까 손에 이게 전율이 와요. 그 맛, 그게 이제 스릴이 있는 거지. 그리고 고기 보고 잡는다는 게 또 그게 재밌고 또. 와, 학공치가 우리 다른 해 서울 가면은 해를 안 사 먹어요. 어제까지만 해도 학공치하고 연어 뭐 이렇게 계속했는데 중어 이제부터 올라오니까.
네, 워낙 눈치가 빨라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아마 미리 알고 고기를 틀어서 딱 나가버립니다. 대승원대 이제 막 올라오는 대승원대 막 처음으로 본 거예요. 대승원 이거. 스트레스도 좀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즐거우니까 제2의 인생 직장 말고 즐거운 인생.